형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하니까 아 그럼 이제 아 그럼 이제 촬영할 수 있겠지? 이제 촬영할 수 있겠지? 딱 그런 뭐?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누워 있는데? 야, 그 사람이 데빌이네. 이는 진짜 악마 그 아마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도 될 것 같은. 그 사람 지금도 같이 일해요? 같이 일해요. 지금 같이. 근데 그 물어봤어요. 너 그 기억나니 그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형 괜찮구나라는 느낀 순간이 있었대요. 거기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 딱 그렇게 보더니 실제로는 더 잘생겼는데 지금 부어서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. 제가 농담을 하더래요. 산상 개그맨이죠.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농담을 하고 있더래. 아 저 형 이제 촬영해도 돼. 그래서 이제 촬영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반응들이 이제 알러지만 잡으면 네. 이제 뭐 그렇죠. 정상으로 맞아요.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한 거죠. 그나마 응급실 응급처치를 빨리 받았으니까 다행이죠. 우리가 키트가 있어요. 주사기처럼 누르는 압력으로 다시 빨려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쏘인 데를 잽싸게 하고 이제 약을 먹으면 일단 첫 번째 응급치료를 해서 그렇게. 근데 진짜 그렇게 겪고 나니까 근데 좀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. 무슨 뭐 깨달음이 있었나요? 깨달음이 혹시?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겪으면 왜 아 이렇게 갈 허무하게 갈지도 못하는 갈 수도 있는 거 막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그 순간에 돌아봤더니 내 인생에 대했더니 아쉬움이 큰 거예요. 나는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니라는 생각 맞지? 때문에 환생 시켜. 그래서 딱 느낀 게 야 이렇게 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도 있는데 후회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후회만 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.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. 아 정말 어쨌든 많은 깨달음도 얻고 두 사람 아주 사람 만들었네 프로그램이. 맞아요 사람 만든 거 맞아요.